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 번개 모임에서 플레이한 워체스트와 인쉬 2인 전용 게임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워체스트를 플레이했었는데 워체스트는 2인 대전 게임으로 상대방과 내가 서로 거점을 점령하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4개의 병사를 이용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게임이죠. 저번에 플레이했을 때 에러풀을 살짝 했어요. 이 병사의 종류는 한 가지만 이 판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두 개를 올리고 해가지고 좀 에러풀을 했는데 에러풀을 잡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훨씬 더 전략성이 짙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4개의 병사를 저는 경기병, 보병, 정찰병, 창기병을 뽑았습니다. 저는 경기병으로 빠르게 거점을 먹고 거기에서 정찰병을 바로 소환해서 또 다른 거점을 먹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경기병을 앞에 배치한 걸 볼 수 있죠. 자, 워체스트 판입니다. 2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면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거점을 6개를 먼저 먹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이고 상대방 병사를 한번 보면은 용병, 광전사, 신호수 그리고 이게 뭐였더라? 저게 기사였구나. 상대방 전략을 살펴보면은 용병을 모집할 때마다 용병에 대한 전술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초반에 활용을 하고 기사를 활용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거점 먹는 걸 방해하려고 했었어요. 기사는 상대방이 이 토큰이 두 개가 증원되지 않으면은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를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진행하는 중간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아까 제가 처음 말했듯이 경기병으로 거점을 빠르게 점령하고 이 근처에서 정찰병을 소환하고 또 거점을 먹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기사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가 중요한 전투였는데 제가 거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먹고 있었고 상대방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거점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두 개를 먼저 먹는 플레이어가 승리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좀 중요했죠. 제가 경기병으로 여기에 있는 거점을 먹고 다섯 개를 빨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대방이 토큰 운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격을 잘 하지 못했죠. 토큰을 3개씩 뽑아서 이 액션을 하게 되는데 이 토큰이 어떤 걸 뽑히냐 또 이미 사용했던 토큰이 어떤 거냐 하는 수싸움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판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파이크병 왕실근이 대 석궁사수 궁수를 갖고 플레이를 했고 상대방 걸 보면은 기병, 사령관, 검사, 전투사제 이렇게 갖고 플레이를 했고 저는 워체스트를 플레이하면서 이 궁수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궁수는 근접 공격은 하지 못하지만 두 칸 거리 내에 있는 적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앞에 있는 거점을 재빨리 먹고 여기에 궁수 하나만 배치를 하면 상대방이 거점을 먹기 위해 다가오는 유닛들을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궁수 하나만 박아놓아도 여기 두 개의 거점을 견제할 수 있고 내 기지에 있는 거점도 상대방이 공격을 들어왔을 때 여기에 궁수가 있으면 견제를 할 수 있죠. 워체스트에서 가장 좋은 유닛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궁수가 뒤쪽에 배치되었는데 이게 제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어요. 지금 파이크병이 소환된 곳에 궁수를 배치해야 되는데 초반에 궁수 토큰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에 배치했습니다. 한 칸만 앞으로 이동해도 적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이거 검사 한번 보세요. 검사가 3개를 증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쉽게 공격을 못하죠. 거기다가 상대방이 사령관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검사의 공격 행동을 한 번 더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궁수가 앞으로 올라오면서 원거리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견제를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 거점을 5개를 확보하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거점을 먹으면서 게임을 끝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체스트는 이렇게 대전 게임인데 무조건 전쟁만이 승리가 아니라 견제, 점령 이런 부분이 또 중요시되기 때문에 전략이 깊은 게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으로 인쉬를 플레이했습니다. 인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인 게임인데 추상 전략으로 유명한 게임이고 이게 느낌이 오목과 오델로라는 게임을 합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목이라는 것은 다섯 개가 네 색깔로 되면은 이기는 거고 오델로는 이제 뭔가가 지나가면 지나간 길을 이 판이 전부 뒤집어지는 것이 오델로죠. 그래서 인시는 이거 두 개를 절묘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만든 추상 전략이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고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게 판을 배치하고 이 고리를 가운데에 다섯 개를 전부 배치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이 고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고리가 움직일 때 이 안에 네 색깔의 말을 넣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상대편 색깔의 말이 되고 또 뒤집으면 네 색깔의 말이 되는데 처음에 이 고리 안에 네 색깔을 넣고 고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고리가 움직일 때 이 한 칸만 움직일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뛰어넘을 때 그 길에 있던 이 말들이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네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상대편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지금 내 쪽과 상대편 쪽을 보면은 이렇게 고리 3개가 표시되어 있죠. 이 고리가 3개가 빠지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네 색깔의 말로 5개가 한 줄로 오목을 만들었을 때 내 고리가 하나 빠지면서 승리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이 고리가 하나 빠진다는 것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고리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고리의 활용도는 상대편의 중요한 거점에 배치를 해서 막을 수도 있어요. 오목에서도 보면은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일부러 움직이지 않고 수비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일단 방어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 공격 루트가 보이지 않고 공격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 방어 루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리 하나를 움직였을 때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어를 하거나 방어를 함과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판에는 이제 좀 더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고리가 고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움직임도 봉쇄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도 짤 수가 있고 인시가 추상 전략으로 유명세를 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인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바둑이나 장기 체스만큼 전략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전략은 아니지만 오목보다는 더 무겁고 오델로보다는 훨씬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인시였습니다. 여기까지 모임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